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. JTBC 불면 버라이어티 밤도깨비에서 게스트 보아와 오디션 프로그램을 패러디해 깨비 뉴스 100일을 선보인다. 24일 프로그램 제작진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밤도깨비 녹화에서 오디션에 참여한 멤버들은 한 명씩 무대로 나와 각자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소개를 했다. 이들은 레드벨벳의 빨간 맛에 맞춰 각자 준비한 춤 실력을 뽐냈다. 정형돈과 박상광의 혼신의 춤 실력은 보아를 당황하게 했다고.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. 보아는 멤버들의 춤 실력을 냉정하게 평가하며 순위를 선정해 생존과 방출의 기로에 서 있는 멤버들을 긴장하게 했다. 박성광은 방출되는 멤버를 보며 애틋한 마음을 드러내며 울음을 터뜨려 녹화장을 우승바다로 만들었다는 후문이다.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.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. 깨비 뉴스 101의 센터를 차지할 1등의 주인공은 26일 오후 방송되는 밤도깨비에서 확인할